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데는 참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면 사는 사람 모두가 내공이 깊습니다. 다 자기 삶 살 수 있는 기술을 다 테크닉을 연마하고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스스로가 도인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뭐죠? 무언가 있을 거예요. 마음도 몸도 모두 같이 지치고 힘들 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몸도 마음 다 지칠까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잠자고 나면 몸의 피로가 회복되고 또 다음에 살 수 있는 있을 텐데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삶은 천부적인 도움, 나의 의로운 영혼, 하느님, 우주의 도움도 있고 나의 능력, 나의 기술, 나의 삶의 능력과 나의 삶의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복합체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 힘들면 영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영혼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지치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몸도 마음도 못 지쳤을 때 그때 아마 나를 위로하는 오로운 영이 나를 지배할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프고 힘들 때가 너무 많고 산다고 하는 것은 힘에 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혹시 저의 유튜브를 보신 분은 이제 스스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행가들이 많은데 인생 유행가가 있죠. 인생이 슬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부른 노래가 유행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K-트롯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지친 사람들이 나이 50이 넘어서 K-트롯에 의지해 살고 있죠. K-트롯도 영혼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우리 삶은 그래서 K-트롯이라는 게 있죠. 어쨌든 트롯의 도움으로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노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할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을 다 상처만 주니까요. 걔가 그 주인에게 너무 기뻐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빵빵 지금 개소리밖에 안 나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가 좋은 표현을 하더라도 어찌 인간의 소리도 개소리로 들릴까요? 그러니 노래는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부르는 노래가 가수가 절실하거든요.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수는 아마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겠죠.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때리니까요. 영혼으로 부르는 가수만이 사람의 내면을 때리면 그 내면을 때리는 순간 영혼이 느끼니까요. 몸과 마음이 힘들면 영혼의 도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함부로 무리수를 두게 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면을 비우고 또 비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영원하게 좀 내줄 몸도 마음이 여백이 생길 것이고 그 여백에 영원히 자리 잡고 나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사실 내가 사는 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몸과 마음 그리고 의로운 영혼 혹은 사악한 영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삶이 얼마나 신비롭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내가 이렇게 늘 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는 잘못된 생각이 보편화돼서 잘못되게 살게 되고요. 아주 힘들어요. 참 진짜 참으로 살고 영혼의 의로운 영혼에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늘 올바름과 의로운 영혼 살게 되면 내가 신기하게 힘들지만 서서히 올바르게 살고 의로운 영혼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잡하고 뭔가 마음 힘들었던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fresh, 새롭고 뭐죠 신선하고 활기찬 영혼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뭔가 마음에만 의지해 살게 되면 항상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영혼에 의지해 살게 되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의로운 영혼이라는 것은 영속성이거든요. 의로운 영혼으로 살게 돼서 이 세상 끝나면 바로 의로운 영혼 쪽으로 가니까요. 그렇지만 욕심과 몸과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욕심이나 몸과 마음은 이 세상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역사적으로 유전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혼백이라는 게 있어요. 혼백. 영혼과 백이 있죠. 혼백. 우리가 죽으면 혼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몸, 욕심, 마음 모든 것은 끝이에요. 몸과 관련된 모든 어떤 것들은 다 끝이고 우러운 영혼과 관련된 것만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우롭게 살게 되면 이제 우러운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롭게 산다는 것이죠. 영혼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우러워진다는 뜻도 되거든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툭 내려놓고 한번 조용하게 느껴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왜 힘듭니까? 물론 돈 버는 곳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기 힘들겠지만 집에 일단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툭 그러고 있으면 힘이 덜 들 텐데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몸과 마음의 힘을 쭉 빼고 완전하게 silence and clean, clear 나의 내면에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재밌거든요. 그게 영혼의 의지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내려놓으면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영혼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모든 걸 내려놓고 뭔가 마음에 지친 뭔가 마음 내려놓고 살아있는 그린 클리어브 크리에이션만 놓으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공간에 내가 놓이게 되면서 비로소 나는 힘차고 새롭고 뭔가 삶에 기쁨이 생기게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면, 뭔가 마음이 지치면 오로운 영혼의 도움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